울지 마르라 파도 소리 구슬픈 이 마음도 구슬픈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간대 광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야말로 호랑이 장가 가는 날처럼 날씨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깨비의 동반자, 도깨비 친구, 사륜구동 동고3, 트럭이 오늘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말경에 이렇게 차를 구입한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눈밭으로 산골로 이 도깨비를 태우고 아주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발생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도깨비는 나의 애마, 내 트럭한테 다른 거는 잘 해주지 못하지만 엔진 오일이라든가 또는 정기적으로 정비업소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한번 살펴줌으로써 오랫동안 도깨비하고 한번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잘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3000km를 넘어섰을 때 가서 엔진 오일을 갈았고, 두 번째는 8000km를 이제 타고, 오늘 비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최우선적으로다가 엔진 오일 가리고 우리 오만이 사오라는 약도 사고, 또 혹시 아들이 호응을 하게 되면은 비록 바람 불고 하긴 하지만은 삼겹살을 좀 이렇게 구워 먹어볼까 하고 삼겹살도 조금 사고 이러고 이제 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한반도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깨비는 단단히 살펴봤어요. 자, 태풍이든 뭐든 단단히 준비하는 자는 피해를 입어도 들이게 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설마 괜찮겠지? 우리 집은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자, 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차를 대놓은 주차장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유심히 살피게 되면은 안전하게 이번 태풍도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또뭐 앞차에 남바가 나오면 또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짝 당겼어요. 야, 너왜 나무 차 남바 나오게 했냐? 뭐 이러면 또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니까. 비 내리는 명동거리 사랑에 취해 울던 밤 사나이 두 뺨은 범벅적시는 말없이 떠난 사랑아 나는 너를 잠시 후 사랑했던 화송 및 신호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잃었다 잊지 못하고. 강한 바람이 태백을 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이 가슴 속에 이만 내 빈가 저 멀리 금대봉의 구름 가네.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저 시청자님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태풍이 이제 주로 주행하는 곳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저쪽 북한의 황해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태풍이 무사히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금 아이고 빗방울도 굵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금대봉 높은 산에도 지금 구름이 잔뜩 걸려가지고 아이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주 그 사람만 못해 애타는 사나이 가슴 울리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이 태풍을 넘기시고 또 뵙겠습니다.